네, 충북 경찰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해요 착한 운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정말 바라는 교통안전 정책은 무엇일까요?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도민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무단횡단이랑 신호 위반 같은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처벌이 좀 강화가 되고 많은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난폭운전 때문에 사고가 되게 많은데 그런 점만 좀 더 개선되면 좀 더 교통질서가 더 잘 잡힐 것 같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지나가거나 횡단보도를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시고 지나가시면은 좀 위협적이거나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거나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 보행자랑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저 역시도 사고가 날 경험이 있어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단속과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이 음주운전과 신호 정지선 위반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인도와 차도를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배달업 종사자와 고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바라는 교통안전정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경찰 활동과 함께 눈높이에 맞는 교통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